저기 이 동네 마트 있어요. 마트 닭도 팔고. 글쎄 없는데 여기는. 여기는 없어요? 응, 좀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. 얼마나 가야 돼요? 동마까지 한 20분? 20분? 응. 야 큰일 났네 이거. 아 모르겠다. 즐기자 그냥.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. 자전거가 나갑니다.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. 자전거가 야, 여기까지 왔어. 나갑니다. 마트다! 마트다! 야, 왜 이렇게 신나지? 예! 예! 아우, 다리 아파. 오우, 아파. 오우. 오우. 주무시던데. 아, 예. 놀러 왔어요. 형 깨가지고. 예. 어머니도 주무세요? 네, 우리 어머니는. 네, 앉으세요. 피곤하시대. 네. 지금 닭볶음탕 하고 있어요. 아, 닭볶음탕? 저는 매운탕 하려고. 약간 약주 생각나시겠어요, 또? 아, 그렇지. 그, 또, 빚까지 또 살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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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 음료수가 예. 몸 안에서 제일 흡수가 잘 되고 부담이 없는 농도가 12도거든. 그래서 맥주를 타서, 네, 한 15도 정도 맞춰서. 그래야 위장장애가 덜 오고. 최대 얼마까지 드세요, 폭탄주? 참, 그, 30대 네. 초중반에 잘 나갈 때는 한 40 정도 먹었거든. 40자죠? 잘 나갈 때? 남 선생님 지금 눈이 반짝반짝. 와 건강하세요. 아니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. 완전 동안이세요. 글쎄 피부는 네. 피부는 사실 함 선생님이 피부과잖아요. 네. 피부 안 좋으시더라고요. 저는 완전 화장품이고. 아니요 냉장실에 넣으면 돼요. 냉장실에 넣으면 다 돼요.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잖아. 네. 하루 한 번 세수하고 모이스처 크림 바르다. 아 그런 거랑 좀 안 어울리시는데 얼굴에 뭐 바르시네요? 살이 튼다고 모이스처는 좀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 베이비용 모이스처 그거는 바르다. 아기 같은 피부시니까. 아버님 혹시 학창시설 시절 때 막 이렇게 통기타 막 치시고 노래 많이 하셨죠? 네, 많이 했어. 그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? 에 좀 그런 거 좀 있었지. 조금요? 그때 내가 좀 날씬했거든. 아 그쵸 그때 아버님 그 청년 시절 때 사진 보면 되게 날씬하시던데? 아주 날씬해. 네. 조금이에요? 아니면 뭐 좀 많이에요? 저 뭐 좀 그랬지 뭐. 예전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네, 던져주고 그때 주로 편지지. 네, 편지 써놓고 편지, 이렇게 쪽지 내가 던져주고 쪽지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고 그렇지. 그런 거 되게 많았겠네요. 그런 거 좀 있었겠지. 그 쪽지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? 뭐 오빠 너무 멋있어요 라든지 뭐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뭐 이런 거. 요 고등학교 때야. 네. 편지가 왔더라고. 네. 편지 내용은 뭐였던가요? 뭐 멋있